그 탭스의 그 리스닝 파일 통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습니까? 조금 다른데 좀안 좋은 방식은 뭐냐? 그냥 이렇게 들으시다가 답지에다가 바로바로 체크하는 케이스. 아무것도 안 적고. 무슨 말이냐면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노트 테이킹이 필수예요. 근데 심지어 파트 1, 2마저도.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? 이게 이제 지금 이 스페이스가 달려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이게 적으면서 시험 봐라 이거예요. 그러면 일단 그 텍스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문제나 초이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와 보기를 실시간으로 작성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1번 뭐또한 문장이 나오죠. 그러면은 그 문장에 대한 키워드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A, B, C, D를 적으시면서 각각 A, B, C, D에 해당하는 키워드 또 있죠? 이걸 얼른 적으면 소거법이라는 이거 애매하다, 이거는 정답 아니다, 아니다, 들어보니까 아, 이게 답이구나 라는 식으로 이게 노트 테이킹이 되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모양이 10개가 나오면 정상이에요. 파트 1 같은 경우에는.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써야 된다. 그래서 한 문장 나오는 거 키워드 좀 적으시고 그 다음에 A, B, C, D 적자마자 바로 필터링으로 긴가민가 이건 확실히 아니다 이건 답이다라는 거 적으셔야 돼요. 그냥 듣고 탁탁탁 찍는 거 이거 굉장히 그 위험한 발상입니다. 그러면 파트 2. 파트 2는 지금 파트 1과는 다르게 좀 길죠. 길어서 얘네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? 얘도 일단 넘버링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십자를 그어주세요. 그러면 남자나 여자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말을 시작해야 될 텐데 여기는 쓸 필요가 없고 왜? 여기다 이제 M 써버리면 이게 여자란 건 아니까 여기다 또 W 쓰면 이게 남자란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곳만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대화를 적는 거예요. 역시 키워드 중심으로 적으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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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이어질 이 말에 이제 적절한 거를 고르는 게 우리의 과업이에요. 그럼 여기다가 A, B, C, D를 역시 파트 1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키워드 중심으로 적으시면서 내용을 챙기시면 됩니다. 오케이? 그래서 한 문제를 풀었을 때 이런 모양이 역시 10개가 나오면 정상이에요. 자, 그래서 지금 그 텍스 리스닝에서 이런 노트 테이킹을 하는데 꼭 필요한 어떤 능력이 바로 뭐냐? 협응력이라는 겁니다. 협응력. 무슨 말이에요? 한글인데? 협응력. 협동하는, 서로 응하는, 리스폰스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해서 일단 그 귀로 듣죠. 그러면서 뭐라느냐? 쓰죠. 근데 이 능력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? 우리가 지금 듣잖아요. 듣는 거, 쓰는 거. 이게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할수 있는 능력이에요. 이렇게. 동시에. simultaneously하게. 그래서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, 적으면 안 들려요. 그리고 들으면 또못 쓰겠고. 그래서, 듣고 일단 한번 쓰면은 쓰는 사이에 나오는 거못 들으니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쓰면서 하면 더 점수가 안 나와요. 그럼 나중에 그냥 그걸 포기하고 그냥 듣고 그냥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찍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. 그럼 점수가 안 나올 겁니다. 기본적으로는.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이 협응력이라는 걸좀 키워주셔야 돼요. 특히 파트 1, 2는 굉장히 짧지만 그 뒤에 파트 4, 5 같은 경우에는 길어져요. 모놀로그이고 또 노트 테이킹을 통해서만 정답을 할수 있는 구조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노트 테이킹을 꼭이 실력을 키워 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항상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게요 개념이에요. 이 기록은 뭐하냐? 기억을 지배한다는 이 복사기 광고 카피인데. 뭔가 멋있어가지고 제가 암기했던 내용인데 기록은 기억을 지배합니다. 그러니까 노트 테이킹을 통해서
정답을 맞춰가는 방식으로 가셔야지 내가 들은 거에 근거해가지고 답을 하는 방식. 그건 점수가 안 나올 거예요. 오케이? 그러니까 꼭 요거 해 주셔야 되겠네요. 오케이.